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제 21 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엄성복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주제 21이 뭐 어떤 기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그 조직인지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제 21은 지향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구성은 전주시 그리고 전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주에 있는 뭐 기업들, 전문가들 뭐또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주시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이제 그러한 기구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민이 행복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전주제21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를 전주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뭐 부분의 이야기도 간간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가 왜 중요한지, 우리 시대에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우 훌륭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55년간의 기적을 사실은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그 1953년도에는 1인당 GNP가 67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2012년,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약 3월에 2만 2천 달러 정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치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55년 동안 300배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통 보면 달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년 만에 한 반감됩니다. 20년 만에 그 화폐의 가치가 2분의 1 정도로 반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따져만 놓고 보더라도 약 70배 정도가 현재 지금 상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제 저는 최초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지금 원조하는 국가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몇백 년 만에 이룬 이런 그 기적을 우리나라는 아주 55년이라는 단 시일 내에 이루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행복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경제 얘기를 하면서 왜 행복 얘기를 하느냐? 그건 사회적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OECD 국가 지금 저축률입니다. 가계 저축률인데 저희 나라가 뭐 일본하고 거의 뭐 동등하게 그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이 거의 이제 그 최하위에 지금 OECD 국가에 지금 현재 랭크되어 있고요.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제가 좀 설명을 부차적으로 드리자면, 가계 저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입의 자기, 그러니까 월급의 저축률은 아니고요. 세금 이런 것들을 떼고 내가 받는, 순수하게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의 몇 프로를 저축하느냐를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2.8%였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저축률이 항상 이렇게 낮았냐? 이걸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이 1988년도를 보면 24.7%였습니다. 아까 OECD 국가 중에서 좀 높은 데가 10몇 프로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24%라고 하면 OECD 국가에서도 아예 뭐라고 하죠? 월등하게 높은 이런 이제 그 저축률인데 우리나라 갑자기 이제 저축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IMF를 맞으면서 아주 더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2007년도는 2.3%, 지금 뭐 2011년도 3.1%, 그러니까 2, 3%를 현재는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계 저축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였다가 가장 꼴찌로 하락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왜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좀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적으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안정된 심리 상태. 그러니까 미래가 안정되어 있어야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저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불안한 상태에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행복감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행복도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저축률이 개인 저축률이 이렇게 대단히 낮지 않습니까? 2%, 3%대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 총 저축률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저축률은 2%, 3%인데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 30%대에 지금 현재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경제의 3주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계, 그리고 정부, 그리고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세 경제 주체 중에 가계가 2%나 3%대 저축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총 전체 합해서 30%가 나오려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저축을 많이 할까요? 사실은 정부나 지방정부도 빚내서 예를 들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저축의 대다수는 어디에서 나오냐?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 30%의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30%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뭐 40%, 50%의 현재 저축을 벌어들이는 돈을 저축하고 있는 이러한 현재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약간 그 아까 제가 그 가계의 저축률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80년대, 90년대에는 20%대 대단히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약간 저희가 이제 되새겨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그 여기에 이제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운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축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저그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저축왕을 뽑고 뭐막그 지역에서도 저축왕을 뽑고 저축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막그 인생 스토리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방영도 하고 TV에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IMF 시기를 넘어가면서 화두가 뭐냐면 소비입니다. 예,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산다. 이런 현재 그 마인드로 정부의 정책도 바뀌었고 우리 국민들 삶도 그렇게 현재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약간 되돌아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막 진행하는 시기에는 기업에서 돈이 없었습니다. 예.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외화를 뭐 빌려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막 저축을 권장하면서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정부가 예를 들면 예.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 그걸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들이 예.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을 성장 정책을 실제는 펴왔습니다. 근데 IMF를 맞이하고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 내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소비 진작 운동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기업이 저축을 하고 가계가 예를 들면 돈을 빌려 쓰는 이런 현재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가계 부채 다음 장에 가계 부채율도 말씀을 드릴 텐데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국민들의 돈을 저축한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글로벌 기업으로 특히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벌어들인 돈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축한 돈을 가지고 성장한 지금 현재 성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럼 지금 기업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예를 들면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에서 돈이 많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에서 계속 저축해라 저축해라 해서 그돈 가지고 이제 기업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업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돈 빌려 써라 이 광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면 엄청나게 예를 들면 돈, 예, 그 빌려 쓰라고 하는 대출 광고가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에서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 빌려 쓰라는 겁니다. 예. 가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 다음 장에 보시면, 예, 가계 부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계 부채율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간간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재 가계 부채가 심각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계 부채 해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적어놨듯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현재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율이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경제의 3주체를 이야기할 때 정부, 기업, 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3주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가계입니다. 예. 기업이 흔들리는 건 아까 IMF 때도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소비 막 진작시키고 이래서 살려냈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계가 무너지면 예, 그 국가 경제가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너진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예를 들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근래 기억하고 있는 건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계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은행이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이 기업이 예를 들면 흔들리는 이런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부채율은 그렇게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을 닥쳤을 때보다 더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계들은 엄청나게 기적을 이룰 것만큼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저축률은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부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핵심적 원인은 뭘까? 왜 현재 수입도 예를 들면 770배가나 늘었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70배나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는 만큼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축할 돈도 없고 예를 들면 부채는 더 늘어나고 이런 현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걸 디테일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을까?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까를 고민을 해 보면 사실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마케팅 전략에 경제 정책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기업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속고 있다는 걸 몇 가지 이제 예시만 들면 예를 들어서 요즘 대형마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형마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건 이제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케팅 전략에 나와 있는 기업에서 연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나와 있는데 진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가 30% 정도 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마트를 간다든지 우리 뭐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간다든지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가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만 원어치 내가 뭘 사야겠다 만 원어치 사고 가면 만 원어치 사가지고 나옵니다. 예. 근데 마트를 가면 13,000원어치 기본적으로 평균 사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진열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촉진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발동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마트에 가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느꼈을 텐데 신상품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놓잖아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꼭 마트의 꼭 안쪽이라든지 예, 찾기 어려운 곳 이런 곳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러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신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괜히 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필요한 것처럼 제가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걸 구매하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의 가정에는 냉장고만 계속 예, 꽉꽉 차게 되고 예, 결국은 냉장고에 쌓아오는 음식물들이 부패해서 예를 들면 버리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좀 깨우쳐야 되고 먼저 좀 그 나서야 되는 게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 왜곡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적인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은 저는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현재 그 행복이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재 지금 행복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쭉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4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OECD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을 놓고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예를 들면 현재 분석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영국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 생태 파괴 지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흔히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 학문적 영역인데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상태의 발자국 내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냐 이걸 이제 측정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68위이고 코스타리카가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경제재단에서 조사한 거를 응용해서 이 여러 가지 심리적 행복 지수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 17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02위를 차지하고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덴마크 이야기도 뒤에서 잠깐 할 텐데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경제에 그 차지하는 경제 비 뭐 예를 들면 그 경제 규모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세계 10위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인당 GNP는 한 27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제에 비해서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대단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들이 분석에 의하면 돈이 실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한 8%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시민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흔히 광고를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면 혹하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저 차를 소유하면 마치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상상에 빠지게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좋은 아파트 이런 이제 광고가 나왔을 때 아 내가 저 아파트에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이제 그 상황에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깊이 저희가 보면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물론 청소년 자살률도 1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엄청나게 그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기적을 이뤄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삶은 아주 황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이 도표도 쭉 놓고 보면 알듯이 2000년도에는 우주사고가 실제는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1위였는데 2009년, 2010년도를 보시면 자살이 현재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여러분들도 다 상상을 할 겁니다. 사실은 입시 지옥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그 타고난 예를 들면 그 성격 습성 이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야만이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과서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정형화된 이런 룰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청소년들이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바라느냐?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기업에서 바랍니다. 기업에서 일하기 쉬운 다루기 쉬운 획일화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일하는 이런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예를 들면 공교육이 필요한 거고 이 공교육이 획일화되면서 이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다양한 개성들이 발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성들을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기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잘 맞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고난 애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잘 적응을 하지만, 내가 막 자유로운 끼, 예를 들면 배우, 예를 들면 가수, 이런 다양한 끼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대단히 감옥처럼 느끼게 되는 거고, 자기의 자아 실현이 전혀 발현되지 못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자살로 가는 이런 현재 그 상황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경제를 어떤 구조로 만들 거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그리고 그 핵심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분명히 제가 이제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걸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물질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아까 이제 기업의 예를 들면 그 광고 뭐 여러 가지 현재 경제의 시스템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너무 저희가 그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빠르게 사실은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물질만 보고 경제만 보고 무조건 잘 살아보세요. 이 하나의 구호를 가지고 매진을 해왔기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한 50년 동안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여전히 물질 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경제 성장을 2만 불이 넘어가는 사회에서 경제 그 사회에서 얼마나 빨리 이제 우리가 좀더 행복하기 위해서 방향을 턴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돈과 행복의 관계를 쭉 비교해 놓은 그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사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만에서 2만 달러 정도가 되면 이제 행복과 돈의 관계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 흔히 이야기하면 의식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헐벗고 예를 들어 먹을 게 없고 잠잘 곳이 없다면 추위에 떨고 더위에 떤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만 달러 2만 정도 2만 달그 2만 달러가 되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고의 비례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2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이제 경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갈 거냐,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어떻게 찾아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21세기에 아무튼 그 한국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걸 풀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로 저는 사회적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가지 다 아까 앞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불행의 요인은 어디에서 오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조사한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핵심적으로 현대인들 그리고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그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들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과의 단절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파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그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안정된 심리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정된 심리 상태는 내가 놀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쉴수 있는 공간, 뭐 그런 이제 자연 환경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길을 걷는다든지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뭘 했을 때 사회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보호망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사회 우리나라 지금 뭐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시피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죠? 묻지마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대단히 흉흉해하고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나의 가족들까지도 협력 상태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예를 들면 이런 사회로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내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이런 그 사회적 동료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경쟁해야 돼. 나의 성장을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가족 관계에도 예를 들면 재산, 돈을 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경쟁하는 뭐 이런 상태 그리고 부모를 누가 모실 건가라고 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면 경쟁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 이런 현재 그 상태 사회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대단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더 행복하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다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이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에서 이제 행복 중심으로 가치가 전환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 중심에서 협동 중심으로 사회가 전환돼야 되고 생태 파괴에서 생태 회복으로 예를 들면 사회가 전환돼야 되고 기업 중심에서 이제 시민 중심, 가계 중심으로 전환돼야 되고 그리고 중앙 중심에서 각 지역 중심으로 저는 전환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지금 현재 놓여 있는 행복
행복하지 못한, 현재 우리나라 그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저는 행복한 사회로 패러다임으로 저는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나라들, 이렇게 하고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행복, 아까 물질 중심에서 행복 중심으로라는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탄입니다. 그래서 부탄 같은 경우에는 GNP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를 들면 GNH라고 하는 그 행복 지수를 가장 그 국가 발전의 중요한 척도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의 행복 지수를 또 만들어내는 저는 과정들이 아주 감동적인데, 그냥 일반 학자들이 뭐 몇몇 학자가 예를 들면 그냥 조사한 게 아니고 부탄 국민들이 그 전 인류가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되거든요. 65만 정도 되는 시민들 중에서 약 1,000명 정도를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그냥 뭐 객관식으로 표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인터뷰를 주관식 그 질문 질의응답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약 한 천여 명을 하고 그 1차 샘플링 한 걸 다시 걸러서 다시 이제 2차 그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부탄 국민들이 가장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지표로 만들었고 그걸 지수화했습니다.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을 제가 쭉 한 과정을 조사 자료를 보니까 1차 인터뷰에는 약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 인터뷰는 한 7시간에 8시간 정도 한 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1차 1,000명, 2차 1,000명에서 2,000명을 인터뷰를 한 거고요. 그 2,000명의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서 지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도 약간 설명을 드릴 텐데, 전주에서도 이 부탄과 유사한 전주의 행복지수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주에서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탄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9개 분야 72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분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활용, 교육, 문화, 좋은 거버넌스, 생태계, 지역사회 생명력, 생활수준, 이렇게 총 9개 분야에 72개 지표가 있고요. 아까 제가 그 경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약 8%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 9개 중에 생활수준 약 하나가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저는 국민들도 물론 이와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유사한 부분의 그 행복지수가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부탄 국민이나 전주 시민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아무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여기에서 제가 그 하나를 좀 덧붙여 행복에 관련돼서 좀 더 부차적으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행복 국어 사전에 보면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리고 나의 욕망이나 욕구가 충족된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 이 세 가지 상태를 행복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제 국어 사전은 표현하는데 저는 국어 사전에 그 욕망과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저는 욕망을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망과 욕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욕망과 욕구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 욕구는 내가 자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뭘 먹고 싶다. 이렇게 하나의 저의 욕구라고 하는 거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경제 성장 과정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초창기 경제 성장의 출발은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이동하고 싶어서 자가전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의 욕구에서 경제가 발전하기보다는 욕망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언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내면에서 출발한 욕구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욕구, 타인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걸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욕망을 만들어내는 가장 최첨단이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우리 집을 24평의 집을 사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락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30평, 40평대 광고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치 40평대 아파트를 살아야 내가 행복한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건 나의, 그러니까 내가 20평대 아파트를 살면서 내가 그게 불편하고, 아, 내가 뭔가 좀 더 넓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좁고 이래서 욕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광고에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은 내가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요리를 한다든지 내가 옷을 입는다든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옷이 필요하면 이 계절에 뭔가 옷이 어떤 식의 옷이 필요해. 그래서 그 옷을 사러 가면 그건 나의 욕구에서 출발한 예를 들면 소비입니다.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TV를 보다 보니 오, 저거 사면 너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주문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욕망에 의한 소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놓고 보면 욕망에 의한 소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기업은 계속 살찌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이런 이제 부분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예를 들면 어떤 물질적 소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예를 들면 패턴의 소비를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탄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했고요. 다음은 덴마크입니다.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국가 중에 행복지수 어떤 조사 결과에 덴마크가 1위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덴마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이제 자연과 그다음에 그 자연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그 생태 파괴 지수, 생태 뭐 발자국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덴마크가 식량 자급률이 1973년에는 30%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률이 1.5%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경제성장 중심으로 갔던 나라입니다. 근데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제2오일 쇼크라든지 식량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현재 갖고 있는 경제 기반은 순간에 무너진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경제성장이 좀 더 더디더라도 가장 기본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펼쳐나갔는데 예를 들면 뭐 에너지세도 신설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한 예를 들면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아니면 그런 농업 이런 분야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량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예를 들면 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좀 힘들어도 우리나라 장기적인 덴마크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합의 과정도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식량 자급률이 30%에서 300%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률이 1.5%에서 150%로 현재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보존되면서도 농업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면서도 덴마크는 꾸준하게 경제성장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빠른 경제성장은 아니었지만 안정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유럽이 지금 대부분의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덴마크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안정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찾아보면 이탈리아 볼로냐인데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탈리아 볼로냐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볼로냐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임금이 평균 임금이 이탈리아 전체 임금의 2배 정도 되고요. 약 한 4만 달러.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2만 달러. 우리나라하고 전체 수준은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볼로냐라고 하는 시는 약 한 4만 달러 이렇게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에 특징을 보면 대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대단히 잘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기업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개가 협동조합. 예. 그리고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율이 한 60%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민의 약 3분의 2가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협동조합을 대다수의 이 협동조합은 어떤 뭐 그 외부에서 나는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합 이렇게
조직된 협동조합이 아니라 대부분이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공하고 그걸 유통시키고 그걸 다시 소비하고 이런 시스템의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약 한 협동조합이 4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협동조합끼리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 한 60% 정도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지역의 경제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역 내에서 순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위기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 위기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로냐 시 같은 경우는 전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립 경제, 지역 내에 순환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신뢰, 이거를 가장 중요한 지역의 지역 경제의 모토로 삶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좀 그 볼로냐의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진보적인 이런 성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중에서도. 그래서 이 깨어있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통하면서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이 성장을 하려면 실제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뭐 지방 정부나 이런 데에서 협동조합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단체들이 좀 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운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이나 이런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몇만 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 좀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를 보면 지금 UN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까 부탄에서 이야기했던 GNP를 GNH,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 정도의 측정 도구로서 GNP가 아니라 GNH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부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계속적으로 부탄에 대한 행복지수라든지 이 현재 GNP에서 GNH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UN에서 올해를 협동조합의 해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 올해 이제 뭐 12월에 실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전 좀 다행이다. 협동 사회적 경제로 좀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좀 모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천이나 인천의제와 전주의제에서 행복지수 운동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탄의 뭐 사례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영국의 신경제연구소에서 나온 행복지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 좀 도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역의 순환, 지역경제 순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홍성이나 완주나 진안이나 이런 것들, 이런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지금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뭐 이런 운동들이 계속 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이 우리나라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 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조합원 숫자도 한 두 배 정도 현재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도 약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좀 이제 정리해야 될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55년 동안 이룬 기적들, 이런 기적들은 대단히 저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새로운 턴이 필요하고, 이 새로운 턴은 바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저는 가능할 수 있다. 그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예를 들면 사회로 전환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라든지 물 위기. 그러니까 에너지 그 관련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3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3대 위기를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도 저는 사회적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그런 지역에서 순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에너지와 에너지 자연과 함께하는 뭐 이런 다양한 가치를 놓고 봤을 때도 기후변화 대응에도 저는 사회적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